아이 고마워라. 바빠서 이쯤엔 어쩌나 했는데. 잊을 리가 있나요? 저녁은 비워뒀죠. 그래요. 그럼 이따 봐요. 네. 다음 소식입니다. 전남 장성의 한 사찰에서 보물급으로 추정되는 고문서 수십여 건이 발견됐습니다. 한국학연구소에 따르면 사찰의 서가를 정리하던 중 문화재급 고서가 다량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. 특히 조선 중기에 쓰인 한글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점에서 상당한 가치를 지녔다는 평가입니다. 내 부탁함세. 자네가 보고 들은 이 사연을 꼭 어딘가에 남겨주게나. 자네의 빼어난 솜씨로 두 사람을 그리고 믿지 못할 이 얘기도 글로 남겨주시게. 전복이 자네 건 지금 어디에 있는 겐가? 메뉴 진짜 다양하죠. 얘네가 아주 일을 악물고 만들었네요. 그러니까 여기 기내식 맛없어가지고 이 회사 비행기 안 탄 사람들 엄청 많았잖아. 그땐 좀 그럴만했어. 그렇지 완전 늦어가지고. 맛있다. 맛있어 맛있어? 맛있어. 야 소시지 엄청 통통하다. 어머 세상에. 음식은 괜찮으신가요? 완전 맛있어요. 아직 안 먹어봤지만. 네. 맛있게 드세요. 네. 네. 잘 먹을게요. 기내식 시식이 아니라 멋진 남친하고 여행 가는 비행기 아니었으면 좋겠다. 아이고. 그치? 맛있어, 맛있어. 이 항공법이라는 게 말이지 생각보다 까다로워. 근데 중요한 건 말이야. 내가 널 사랑하는 것 같아. 왜 그래? 왜 이래? 뭐 신거 먹었냐? 아니요, 아니요. 너무 맛있어,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아, 아. 기내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? 그 사람도 당신이 좋대. 키스했어요, 오늘.